600여 년 동안 네팔 중북부 고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 30여 년 전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땅. 안나푸르나와 다올라 기리산 뒤편 중국 티베트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무스탕은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꿈의 성지입니다. 포카라에서 무스탕 관문 마을 카그베니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를 이용하는 건데요. 제가 도착한 날엔 거센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않아 선택의 여지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좁은 산길, 연일 내린 비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히말라야는 6월부터 우기에 접어들어 9월까지 많은 비가 내립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 다리가 무너지거나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확실히 은둔의 왕국답게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앞차가 큰 돌 때문에 후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후진을 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굴러온 바위가 도로를 막아섰습니다. 차량 위로 떨어졌다면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가 몬순 시즌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가 내리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져서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거를 우리가 같이 밀어볼까요, 절로? 네. 우리 한 네다섯 명이 밀면 밀릴 것 같은데? 저를 비롯한 제작진과 앞차 일행이 힘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 힘껏 밀어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 딱 3명 정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바위와 씨름하고 있는 사이 차량 한 대가 더 왔나 봅니다. 두세 명 더 힘을 보태자 요지부덩이던 바위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원래 돌을 없앨라 했는데 옆길로 이렇게 가는 걸로. 예상치 못한 바위의 출현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덕분에 무스탕으로 가는 길에서 즐거운 에피소드 하나를 얻어갑니다. 세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다 좋은 히말라야의 물이니까. 처음부터 쉽지가 않네요. 시시각각 달라지는 창밖 풍경도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긴 이동 시간. 해가 다 지고 나서야 어퍼 무스탕 트레킹의 출발지 카그베니에 도착했습니다. 네, 장장 한 7시간, 8시간을 걸려가지고 지금 카트만두에서 여기 까그벤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한여름이지만 서늘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여기가 지금 해발 2800m거든요. 아, 춥습니다. 7월인데도 춥네, 추워. 좋은데요? 커요, 커. 다른 쪽 롯지들보다는 이 폭도 그렇고 침구도 두껍고 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지? 내일이면 드디어 무스탕을 만날 수 있겠죠? 설렘으로 가득한 밤이 깊어갑니다. 히말라야 경사면에 위치한 무스탕은 높은 산맥으로 몬순의 영향을 덜 받아 우기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가 적게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무스탕에도 돌발적인 폭우가 잦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다 휩쓸려 내려간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여기 사는데요. 지금은 네. 휩쓸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작년 8월 마을을 휩쓸고 간 홍수가 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흙을 지지해줄 나무가 부족하고 전통 가옥이 비에 취약해 피해가 더 컸다는데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사용해 집을 짓는 주민이 점점 늘고 있답니다. 기후변화가 이 오지 마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옛날 흔적이 있구나. 제가 있는 곳은 까그벤입니다. 까그는 중심지, 벤이는 물이 합류되는 지점을 뜻하는데 무스탕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 역할을 했었던 그런 마을입니다. 마을 전경을 볼 수 있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다름 아닌 주민 집이더라고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 조심스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녀밭. 이 높은 데서 보니까 이 벤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설명이 됩니다. 강줄기들의 합류 지점. 무스탕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귀한 젖줄, 칼리간다키강과 종강입니다. 칼리간다키강은 무스탕 여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강입니다. 여기 칼리간다키 강 상류로 쭉 올라가면 이제 무스탕 지역이 나타납니다. 까그베니를 기점으로 북쪽을 어퍼 무스탕, 남쪽을 로어 무스탕이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무스탕이라고 알려진 지역은 어퍼 무스탕을 뜻합니다. 이제 마을 안을 구석구석 둘러보려 하는데요. 티베트 불탑, 초르텐과 마니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니차는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공덕을 갖추게 된다는 여섯 글자 옴마니 판메홈이 새겨진 불교 도구인데요. 마니차를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으로 여깁니다. 민속촌에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자, 이거는 캔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유령 먹는 자라고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이 있으면은 옆에 항상 캔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들을 이런 이 유령을 먹는 이 캐니가 다 막아주는 역할이죠. 무스탕 사람들은 예로부터 모든 사물에 영적인 기운이 깃들었다고 믿는 애니미즘을 숭상했습니다.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선 캐니 같은 정신적 의지처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캐니 문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티벳 불교와는 연관이 없는 건데 옛날부터 토속적으로 있었던 신앙이랑 티벳 불교가 합쳐져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티베트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도 원시 신앙은 이들의 일상 속에서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골목을 따라 걷다 귀여운 송아지를 만났습니다. 곁에 있는 건 어미소겠죠? 밀크. 이거 다리를 안 묶으면은 다리로 이렇게 때린다고. 농사와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무스탕 사람들에게 소는 가장 귀한 재산 중 하나입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짜면 와. 먹거리가 단조로운 이곳에서 우유부터 고기까지 많은 것을 내어주는 고마운 존재죠. 딱 필요한 만큼만 우유를 짜고 송아지가 먹을 몫은 꼭 남겨둔다고 합니다. 무스탕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는 사이 드디어 본격적인 여정 준비가 된 모양입니다. 팀스 퍼밋. 아. 외국인이 어퍼 무스탕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팀스 퍼밋을 받으면서 들어보니까 매년 1,000명만 올 수 있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또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설레고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정을 함께할 팀을 꾸려야 하죠.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번 여정에 같이 하게 되는 저희 팀원들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부를 맡아주실 거고 포터, 그다음 가이드, 그다음에 저 우리 감독님들이랑 함께 무스탕 여정 출발해 보시죠. 무스탕 트레킹은 보통 서쪽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보리 수확이 한창인 땅계 마을을 들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땅계까지 걸어서 이동할 경우 꼬박 이틀이 걸린다는 말에 차에 올랐습니다. 땅계로 가기 위해선 칼리간다키 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강물이 점점 불어나는 시기라 조금 돌아가더라도 강폭이 좁은 곳을 찾아 건너기로 했습니다. 무스탕 지리에 빠삭한 가이드 소남 씨의 추천은 차랑 마을. 확실히 강폭이 좁아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유속이 빨라 차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멀리 농사할 때 사용하는 트랙터 한 대가 강을 건너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랙터를 타고서 요 정도 지금 한 200m는 넘어 보이는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저 지금 옛날에 시골에서 경운기는 타봤는데 트랙터는 또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한테도 아주 생소한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짐을 다 싣고 막 출발하려던 찰나 트럭 한 대가 곁에 멈춰섭니다. 이분들도 강을 건너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데요. 짐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침 트랙터 짐칸에 여유가 있어 함께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리 옮겨도 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쌀, 라면, 물, 맥주, 가스, 야채 뭐 진짜 다 있습니다, 다. 포카라 디키 강정강. 아, 포카라에서 사 와서 강 건너서 저쪽 마을로 가시는 건데 못 갈 뻔한 거를 저희랑 같이 이제 또 가시게 된 거네요. 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아, 길고 길었던 대기. 아이고. 전화할. 버스니. 마수할. 마수 전화마. 마이니 람브로차. 람브로차. 원래 이 트랙터 탈 수 있는 게 한 3명, 4명 정도 탈 수 있는데. 막 옆에 지금 붙어 있고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와. 큰 바퀴로 거침없이 강바닥을 달리는 트랙터. 무스탕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통수단입니다. 와. 이 정도는 진짜 처음입니다. 와, 웬만한데 진짜 오지랑 오지 다 가본 것 같은데, 와 쉽지 않네요 무스탕. 와, 와, 우! 와. 아까 가이드님이 그러셨거든요. 이게 우리만 타고 가면은 너무 가벼워서. 여기를 건널 때 덜컹덜컹해서 위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 짐을 실은 게 저희한테 아주 좋은 행운입니다. 무스탕에 있는 신이 우리한테 보내준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어이구! 어우! 오! 와! 와! 우후! 예! 건넜다, 건넜어! 와! 트랙터의 진동에 몸을 맡긴 채 무스탕의 거친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칼리간다키 강의 풍광을 즐겨봅니다. 저희가 저기 끝에서 건너왔습니다. 저기 끝에서. 아이고. 갈 길이 멀지만 이왕 도와드리기로 한 거 마을까지 짐을 운반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짐이 많았던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다 라면들입니다. 라면들. 포터 프리 씨와 가이드 소남 씨도 부지런히 일손을 돕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피커도 사오셨어요. 스피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장날이나 이럴 때 날 잡고 한번 제대로 갔다 오잖아요. 시골에서는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오면서 느꼈겠지만 한번 이제 그렇게 좀 물건을 살 수 있는 큰 마을까지 가려면 막 열몇 시간을 가야 되니까 그냥 간 김에 진짜 한 트럭 막 다 사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구나. 여러 사람이 손을 보태니 산더미처럼 쌓였던 짐도 어느덧 끝이 보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일해 준 게 고맙다고 해서 한 잔씩 주시는 거예요? 아. 오. 락시. 어차. 락시는 곡물로 만든 네팔의 전통 증류주입니다. 어, 페마. 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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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소주보다 더 깨끗한데요? 소주는 좀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수가 느껴지는데 깔끔하다. 네, 맞아요. 손님에 대한 따뜻한 환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시 가볼까요? 오케이. 바이바이. 남김없이 잔을 비우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람브로산가. 버스 누워스. 버스 누워스. 자, 이번엔 뒷자리 타고 출발.
저 멀리 칼리간다 기강의 배웅을 받으며 탕계를 향해 떠납니다. 여기는 고수들 하수들 이곳에서 탕계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를 달려가야 합니다. 약 3,240m. 드디어 탕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와, 역대급인데요. 예, 오늘도. 와. 피부에 와닿는 기온부터 다릅니다. 아, 그래도 따뜻한데 그래도. 살 것 같아요. 뒤에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 손 막 다 얼고. 따뜻하다. 와. 탕계. 어디 탕계요? 탕계 방. 좋아 좋아. 많이 와봤다 보니까 네팔 이쪽 지역들을 그냥 이 정도면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 왜냐면 바람 들어오는 구멍이 없잖아요. 최고. 내일은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감에 부푼 마음을 안고 잠을 청합니다. 척박한 토양, 높은 고도, 부족한 물, 녹록치 않은 조건 속에서도 싹을 틔우고 삶을 이어가는 무스탕 사람들.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를 일궈낸 이들을 만나러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아, 여기가 원래 지금 다 보리밭인 거죠? 이 땅에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건 보리입니다. 키울 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무스탕 전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이죠. 이른 시간이지만 마을 주민들은 벌써 농사일이 한창입니다. 메밀 역시 건조한 땅에서 싸게 잘 트고 환경 적응력이 좋아 무스탕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다스텔레 에스카 남께호 다브레 다브레 아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한국 갔어. 아, 한국 갔다 오셨어요? 아. 일산. 일산에서. 아. 무스탕 오지 마을에도 우리나라에 일하러 갔다 오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조금 있어. 네, 조금. 많이 해서 별이.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람브로차? 제가 알기로는 원래 솎고 나서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줄 알았는데 먼저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소로 이거를 솎는다고 하시네요, 땅을. 아, 신기하다. 군더더기 없는 농부의 손길에서 그의 지난 시간들이 느껴집니다. 땅에 떨어진 메밀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작은 씨앗들이 쑥쑥 자라나 3개월 후엔 푸른 물결을 이루겠죠. 야, 좋아요, 이제. 경작지 위에 자리한 마을은 곳곳이 황금빛으로 반짝입니다.
지난 가을 심었던 보리를 얼마 전 수확해 말리는 중이라는데요. 무스탕의 첫 느낌은 거대한 협곡으로 이루어진 황무지였는데 그 황무지 속에서 풍요를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여기가 완전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지금 이 보리 수확철이다 보니까 여기 저기 저기 그냥 이 탄계 마을이 다 금빛입니다. 칼리간다키 강을 건널 때 주민들의 발이 되어 주었던 트랙터가 이번엔 보리 타작에 투입되었습니다. 참 여러모로 쓸모가 많네요. 만종이 생각나는 멋있네요 정말. 9살 무렵 할머니 집에서 봤던 도리깨입니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도리깨질 소리가 잊고 지냈던 기억들을 소환해내는데요. 마치 할머니 댁에 온 듯합니다. 한쪽에선 도리깨질을 끝낸 보리를 바람에 날립니다. 티와 건부를 걸러내기 위한 과정이죠. 다시 될래? 다시 될래? 어린 시절 할머니를 도와드렸던 경험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일손을 덜어드리려 했는데요.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요, 이거 뭔 산이? 어, 아와. 아와. 아와였어, 알파스 사람. 아, 풍향계처럼 룽다로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본다. 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이랑 하나가 돼서 하네요 이게. 하나고. 가난 설아공 알룽다. 설아 얘기하면 나 아들. 아들? 초라? 나 아들이네. 설아다 오늘. 마마, 줘라. 응, 마마래. 마마. 아마, 아마. 아마. 아무도 아마 봐서 내 발마. 아마. 응. 아니, 이렇게 그래. 액실 봐. 아, 와. 아, 어, 지금 온다. 거의 예스도 가다 보내면서. 오, 얘 더블 예스도 가다. 응. 어, 안에 불마 예스. 오. 어머님의 손길이 닿자 마법처럼 보리 나달이 쏟아집니다. 아무래도 아와였다 마티 떨어 산이 여기랑들이 되는 이땅 가르면서. 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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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와. 하와고. 하와. 비스타리 비스타리. 네팔어로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와. 농사일을 도우며 서두르지 않고 자연과 손발을 맞추는 지혜를 배웁니다. 여기 사발레 칸산에 네팔레 붙어. 삐뚝 해바니 앙사, 때 주스반 해바니 앙사, 아니 창박 해바니 앙사. 아주. 코리아 레레 창 본산이. 창. 네팔 창 코리아 막걸리. 막걸리. 이곳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잡니다. 보이는 것은 산과 들뿐이고 들리는 것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소리와 가축의 방울 소리가 전부입니다. 단조롭지만 치열하고 고단하지만 넉넉한 여유가 있는 바로 무스탕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을에 물을 공급해주는 수로입니다. 사사진이 나마스테.
여기서 끌어온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는데요. 수로에 문제가 조금 생겼답니다. 일로. 올라 가야지. 네. 내쪽. 이게 이제 마을로 들어오는 수로가 있는데 어디가 막혀 있어서 쟁기 들고 가서 물이 마을까지 올 수 있도록 무슨 약간의 공사를 하러 가고 있어요. 산 넘고 물 건너라는 말을 이럴 때 쓰나요? 한없이 이어진 수로를 따라 걸어가는 길 도착했나 싶어 여쭤봤더니 아직 한참 남았답니다. 저 앞에 계곡까지 가야 된답니다. 마을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덕분에 탕계로 이동할 때 못했던 트레킹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 정도까지 상류로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어르신. 아, 그럼 이 길을 더 넓히는 거구나. 네. 아. 주변 흙과 돌이 안으로 조금씩 떨어져 수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와 수로를 깊게 파야 한답니다. 수로 폭이 넓진 않지만 물살이 제법 거셌는데요. 무엇보다 빙하가 녹아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몹시 차가웠습니다. 장쾌하게 흐르는 물줄기가 흘러흘러 보리와 메밀의 싹을 틔워내겠죠.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며 어르신의 두 번째 미션을 돕기 위해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탕계에서는 정해진 순서에 맞춰 밭에 물을 댄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르신 밭에 물을 대는 날이라는데요. 순서를 정해 필요한 만큼만 끌어다 쓰시는 모습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자연과 닮았습니다. 우리가 저 위에서부터 끌고 왔었던 물이 우리 아버님 논에 이렇게 촥 퍼지는 걸 보니까 뭔가 뿌듯합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었던 땅인데 흥건하게 지금 젖어지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제 수고를 보탠 물이 잘 스며들어 올해 농사가 풍작을 이루길 바라봅니다. 덕분에 일을 빨리 마쳤다며 어르신이 집에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집으로 향하는 길이 인상적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탕계마을에 있는 마을 골목 어귀입니다. 근데 건물이 한 2층, 3층 이 정도 높이는 되는 것 같아요. 여타 돌담은 보통 이제 제 한 어깨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건 돌담이 아니라 그냥 성입니다, 성. 무스탕 지역의 집들은 강한 바람을 막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벽을 높이 쌓고 골목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다시 달래. 예, first time in my life. 고생하셨습니다. 옳지. 오, 냄새가 완전 막걸리인데? 짠. 창으로 짠. 미토차. 잔을 비우자마자 계속해서 창을 따라주시는데요. 무스탕 사람들의 오랜 풍습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항상 비어져 있으면 계속 채워주십니다. 계속.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저도 모르게 확 취해버려요. 그래서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야 돼요. 그만 마실 거면.
이분들은 일을 마치고 나면 꼭 창을 마시는데요. 몸에 한기도 없애주고 피로도 풀어주기 때문이랍니다. 좋다. 이게 새참의 맛입니다. 창을 나눠 마시는 사이 저녁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팔에서는 항상 달밭을 최고의 음식으로 치기 때문에 달밭을 먹었습니다. 네팔어로 밭은 쌀밥을, 달커리는 스튜를, 그리고 쇼는 요구르트를 의미합니다. 밥에 요구르트를 곁들이면 쇼밭, 달커리를 뿌려 먹으면 달밭이라고 부르는데요. 네팔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다녀봐. 뭘 좋은 데다면서? 달밭입니다. 밥에다가 달커리 바로 부어주셨어요. 현지 사람들은 먹을 때 선택을 하는 거죠. 밥에다가 달커리를 넣어서 먹을지 아니면 저 쇼를 넣어서 쇼밭으로 먹을지 그렇게 선택을 해서 먹습니다. 저는 달밭으로 먹고 쇼밭으로 드시고.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죠. 많이 걷고 몸을 움직인 탓인지 달밭이 꿀맛입니다. 배도 고팠지만 그렇게 정성이 느껴지는 밥이니까. 농사를 하고 와서 그런지 한 톨도 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갑작스러운 손님의 방문에도 가진 음식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따스한 환대에 몸도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사실 무스탕 하면은 은둔의 왕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왔을 때 첫 느낌은 황무지 그 자체였어요. 근데 여기 탕게라고 하는 마을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황무지가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초록 색깔도 들어오고 수투파의 알록달록한 색들도 들어오고, 만약 이들이 없었으면 이곳은 정말 모래 색깔밖에 없는 외계 행성 같았을 텐데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다채로운 색깔을 이 자연에 입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일구며 무채색 땅에 푸릇푸릇 초록의 색을 입히는 무스탕 사람들, 그들이 그린 멋진 풍경화를 마음에 담아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탕게 마을의 정이 듬뿍 들었나 봅니다. 아침 일찍부터 떠날 채비를 하는데 영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들한테 짐 다 맡겼고 저희는 출발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아가라 얘는 안 빠져가자. 출발. 네. 출발해요. 마스터,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늘은 차량이 아닌 도보로 다음 마을까지 이동할 계획인데요. 바이바이. 어제 같이 오리 수확했던 우리 할아버지님이 계속 계셔가지고. 바이바이 매매. 몸과 마음을 재충전했으니 힘을 내서 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다음 목적지는 D 마을입니다. 탕계에서 직선 거리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지형이 험난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 정도 경사, 한 3, 40도 정도 되는 경사를 올라가고 있고요. 이 위로 올라가면 어떤 풍광이 보일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자, 요런 풍경. 그리고 드디어 이 모래탑 같은 사이로 지나갑니다. 무스탕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동쪽 사면이 경사가 급하고 반대편인 서쪽 사면은 비교적 완만한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쪽에 마을이 몰려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풍광이 또. 야, 갑자기 드넓은 평야지대가 나타났습니다. 고도가 높아지자 아래에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풍광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칼리간다키 강을 따라 로만탕으로 향해 가는 어퍼 무스탕 트레킹은 보통 서쪽으로 올라가 동쪽으로 내려오는 코스지만 저희 팀은 반대로 동쪽에서 로만탕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스탕에 들어온 이후 처음 만나는 트레커들입니다. 원래 코스대로 이동한 이들은 거의 트레킹 막바지인 셈이죠. So where are you guys from? From Australia. Australia. How was it here? Absolutely beautiful. Nepal is first time? No? It's my third time to Nepal. Wow, that's good. Yeah, thank you. Have a safe trip. Okay. Thank you. Bye. Bye. 수억 년 전 바다 아래 잠들어 있다 거대한 판의 움직임으로 솟아오른 신비의 땅.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발걸음에 변화무쌍한 비경을 선사합니다. 때 배웠었던 이런 지리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실제로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과서 같아요, 여기는. 두 발로 만나는 무스탕. 과연 이 길의 끝에서 또 어떤 풍경들을 만나게 될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이제 팅가르에서 로만탕으로 돌아와 다시 여정에 오를 채비를 합니다. 무스탕의 마지막 왕국, 로만탕을 떠나려니 아쉬운 마음이 들어 오색 깃발이 모여있는 룽다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이 여정이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제 기도가 날아가게 일단 걸고 오겠습니다. 종교적 의미와 여러 염원이 뒤섞여 휘날리는 룽다엔 신성한 기운이 감도는 듯합니다. 카다에 담긴 저의 소망도 무스탕의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일기리봉이다, 일기리봉.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닐기리봉과 안나푸르나 제 일봉을 마주합니다. 구름 위로 솟아있는 설산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힘차게 걸음을 옮깁니다.
부스탕의 반환점 로만탕에서 나와 남서쪽에 있는 차랑으로 향합니다. 차랑은 어퍼모스탕에서 로만탕 다음으로 규모가 큰 마을입니다. 무스탕을 여행하는 트레커나 관광객들이 들리는 주요 기착지 중 하나죠. 긴 마니차 벽을 비롯해 마을에는 유서 깊은 건축물이 많은데요. 14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수도원은 차랑을 대표하는 건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제가 차랑 마을을 찾은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전통 결혼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결혼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네. 오, 친구? 친구요. 친구? 네. 이쪽 지역에서 결혼식이 엄청 중요한 행사예요, 그러면? 네. 오. 가이드 소남 씨의 친구가 결혼식의 주인공이랍니다. 아, 어머님들이 벌써 많으신데요? 가스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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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마개가 달린 전통 털모자 쉬리띵가에 예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보리란 말이죠. 뭔가 이 또 결혼 생활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지역 결혼이 처음이다 보니까 뭐 궁금한 거 지금 천지입니다.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고 풍요와 행운을 빌어주기 위한 의식들이 준비됩니다. 야, 오늘이 좋은 날은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에 해물이라고 하는 태양 주변에 있는 무지개가 떴어요. 오늘 이 마을에서 결혼식도 있고 또 뿌자라고 하는 의식도 진행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또 하늘에서도 축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햇무리가 나타나면 행운이 온다고 하죠. 신랑 신부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드디어 신부가 왔습니다. 와. 신부가 도착하면 화려하게 장식한 의식용 화살을 등에 꽂는데요. 이는 신부가 신랑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환영의 노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결혼 예식이 거행됩니다. 신랑 신부는 전통 술과 볶음 보리가루를 조금씩 찍어 공중에 뿌리며 신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후 하객들은 노래를 부르며 신랑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까지 이동합니다. 스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 신부가 보리 방석 위에 앉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며 행운을 빌어줍니다. 무스탕의 전통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 새 사람인 신부를 맞이한다는 의미가 커서 상대적으로 신부에 대한 의식이 많다고 합니다. 나쁜 기운을 싣고 축복을 받은 신랑 신부가 초에 불을 붙이는데요.
촛불은 두 사람의 결합과 새로운 출발을 상징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반지를 껴주는 것으로 결혼식이 마무리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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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현대식 결혼만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 완전 전통이잖아요. 절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두 발자국 가고 막 뭐 하고 문 앞에서도 한 십몇 분을 막 기도하고 들어와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괜히 저도 엄청 엄숙해지고 진지해지고 그러는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피로연을 갖는다고 합니다. 피로연이 열리는 장소까지 신랑과 신부 그리고 하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동하는데요. 길에서 만난 마을 주민에게 카다와 돈을 건넵니다. 진짜 완전 동네 축제예요. 제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보니까 이 오신 하객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계셨거든요. 그 돈을 지금 이제 저 독고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마을 전체의 축제다 보니까 저런 분들도 이제 돈 챙겨드리고 또 그 위에 카다 올려드리면서 뭐 이제 같이 축하하자 뭐 이런 분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 마을이 노랫소리로 떠들썩해집니다. 마을 주민들은 하나둘 거리로 나와 새로운 부부의 시작을 축하해줍니다. 피로연 장소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들어가기 전 하객들 모두 신께 공양을 올립니다. 회관에 들어서니 노랫소리가 한층 더 커집니다.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네팔 각 지역은 물론 해외에서 걸음을 한 분도 계시다는데요. 오래간만에 만나다 보니 모두들 흥이 절로 나시나 봅니다. 무스탕에서 귀한 재료로 손꼽히는 야크고기부터 다채로운 채소들까지 평소에는 맛보기 어려운 음식들이 한상 가득 준비돼 있습니다. 기쁜 날이니만큼 음식도 푸짐합니다. 달밭은 곁들이는 음식에 따라 맛이 달라져서 그런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고기가 뭔가 한국의 불고기 같이 생겨가지고 가장 기대가 되는데 고기가 쫄깃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하나 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관 중앙으로 모여듭니다. 큰 원을 그리며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박자에 맞춰 춤을 춥니다. 결혼식은 둘만의 의식이 아닌
모두의 축제가 됩니다. Congratulations. How was the feeling today? Great. Feeling great? Great? Feeling great? Yeah. Today I'm feeling very, very good. Good? Yeah. This is my welcome to here after many years. Uh-huh. So today I'm so happy. Congratulations. 신랑 신부는 프랑스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 고향인 무스탕으로 돌아온 거죠. 나고 자란 뿌리를 잊지 않은 이들이 있기에 무스탕의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흥겨운 분위기가 가득한 마을 회관에서 나오니 황량하고 적막한 무스탕의 풍광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히말라야 산군 지역들을 정말 많이 다녀봤지만 이 무스탕은 무스탕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것 그대로의 거친 자연과 그 안에서 온기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 오직 무스탕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차락마을 안을 어슬렁거리며 둘러보는데 골목 안쪽에서 요란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데려가려는 사람과 버티는 소 사이에 한바탕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아, 무슨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축제. 이 소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자꾸 겁을 먹고 있고, 사람들은 빨리 집에 데려가야 돼서 이렇게 막 끌고 가고. 아침에 공동으로 풀을 먹고 돌아온 소들의 주인이 각자 소를 찾아가는 중이랍니다. 소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도 금세 자신의 소를 찾아내는 게 신기한데요. 매일 소를 맡기고 한 달에 한 번 맡겼던 소의 수만큼 값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여기 가서 선대지 올리는 아저씨 비즈니스 감도 없는 거 가라는지 떨어 보니 벌써 두 잔을 고탈로서 가고 여기 와서 여기 와서 가고 고탈로고 떨어지 자티 보니 가이고 말릭서 대한 아르바다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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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타이라 마이너고 40,000 우타운 벌써 40,000 제 와 내지 정산하는 날이 다가오면은
지금 보이는 이 울타리에 소들을 몰아놓고 주인들이 와서 자기네들 소를 찾아가는데 그때마다 우리 집은 뭐 두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각 마리에 맞는 금액을 지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한두 마리의 소를 먹이기 위해 초지를 찾아다니지 않아서 좋고 목동은 소머리로 돈을 벌어서 좋고 그야말로 상부상조입니다. 풀을 먹으러 집을 나섰던 소들도 모두 되돌아가는 시간. 분주했던 차량마을의 하루가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금밤에 그밤 사람 없는 사람들 품으로 금밤에 그밤 금밤에 그밤 따뜻한 별빛이 내린다. 여름철이면 무스탕에서는 각 마을마다 야르퉁 축제가 열립니다. 수확을 앞두고 잠시 농사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기는 건데요. 마을에 따라 축제의 형식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해발 약 3,600m의 짜랑마을입니다. 이 짜랑마을은 지금 야르퉁 축제가 한창인데 지금 저 멀리서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오늘은 말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말을 가진 주민들이 여기 다 모인 느낌인데요. 축제에 참가하는 말과 주민 모두 한껏 멋을 냈습니다. 마을에는 넓은 공터가 없기 때문에 마을 밖에 경기장이 만들어졌다는데요. 걸어서 약 10분 정도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에 참가할 선수들이 경기장에 모두 모이면 다 함께 돌을 줍기 시작합니다. 경기에 쓰는 돌이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고르는 게 중요하답니다.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말과 호흡을 맞춰보는데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저기서 시작해서 일로 달리는 거고 중간중간에 있는 그 목표물에다 돌을 던져서 맞추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볶은 곡물가루인 짬바를 뭉쳐서 만든 가축 모양의 똘마와 쉽게 부서지는 빵, 단단한 야크뼈까지 다양한 종류의 표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서 던져도 표적이 작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을 타면서 맞춰야 하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정확한 확인은 필수. 계속 맞추시기는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부셔져야 돼요. 근데 이제 살짝 스치거나 아니면 맞고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시 세팅해서 다시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완전히 부셔질 때까지. 과연 성공일까요? 실패. 이번에는 또 실패. 그 와중에 카메라를 맞추셨습니다.
표정 맞추기에 성공하는 선수가 없어 지루해지려는 찰나. 과연 성공일까요? 이번에도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확인해 나서는데요. 드디어 성공입니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말들과 마을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가시는데 이 풍경이 뭔가 옛날의 그 유목민족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차랑마을 주민들과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야르틈 축제의 열기를 뒤로하고 유서 깊은 사원 가르곤파로 갑니다. 차랑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마랑은 작은 마을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무스탕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하나인 가르곤파 때문이죠. 가르곤파는 티베트 불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드마산바바가 8세기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원을 찾은 이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사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구루 림포체 파드마산바바의 생일 축하연이 있다고 해서 가르곤파에 왔습니다. 티베트 달력으로 매년 6월 10일에는 파드마산바바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신자들은 먼 걸음을 마다 않고 가르곤파를 찾는다는데요. 사원에 도착하니 따뜻한 차를 건네줍니다. 역시 가장 큰 사원에서 주는 거라 그런지 맛이 제일 맛있습니다. 딱 좋아. 어딜 가나 이렇게 또 항상 차를 주니까 항상 이거 환대받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신자들이 가르곤파를 찾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경건함이 느껴집니다. 조심스레 들어간 사원 안에는 낮게 읊조리는 스님들의 불경 소리가 가득합니다. 파드마산바바와 관련된 그림이 지금 안에 있습니다. 벽화죠. 동상도 있습니다. 파드마산바바 동상도.
본당은 앞뒤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안쪽 법당에 파드마 삼바바가 모셔져 있습니다. 파드마 삼바바를 본존으로 모신 곰파는 무스탕에서도 드물다고 합니다. 준비한 카다를 파드마 삼바바에게 바치는 신자들. 간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남은 여정도 무탈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저도 카다를 걸었습니다. 파드마 삼바바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티베트어로 번역했을 뿐 아니라 티베트 사자의 설을 저술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자 불경 소리와 북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무스탕 사람들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요?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순수함과 따스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로만탁 의사 선생님. 여기가 무스탕에서 가장 큰 종교 행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만탕에서도 오시고 저 밑에서도 오시고 해서 위에서 만났었던 우리 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Thank you. 아니 괜찮아요. 다 먹어. 다 먹어요? 다 먹어요. 괜찮아. 감사합니다. 예. 나오자마자 벌써 두 개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무스탕 사람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나누며 파드마 삼바바의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사원 밖으로 나오니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무슨 줄인가 봤더니 점심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아까부터 배가 너무 고팠어. 어우, 야 얼마나 잘 닦아주셨으면. 눈이 부시는데. 도레. 우리네 절밥처럼 사원에서 준비해준 달밭입니다. 쌀밥과 달커리, 채소볶음까지 모두 먹음직스러운데요. 신기하게도 고추를 나눠주시네요. 고추지. 식사 장소를 찾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벌써 만 원입니다. 다행히 동자스님들 옆에 자리가 딱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밥을 바로 비비면은 손이 화상을 입고 이렇게 차가운 애들이랑 같이 비벼줘야 됩니다. 서당께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달밭을 자주 먹다 보니 손으로 먹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미토차. 어제 손톱을 자르길 잘한 것 같아요.
이빨선 항시 손톱을 잘라줘야 됩니다. 언제 손으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스탕 사람들의 일상과 삶 속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 그들의 따뜻했던 미소와 맑은 눈망울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